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고 싶은데 이런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메모하시죠. 그런데 메모를 엄청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회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왔어? 아니, 부장님이 이거 이런 예를 들어주셔서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 진짜 그의 마음은 뭐였지? 얘를 생각하고 방점에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컨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사각사각 쓴과 동시에 뇌에 각인이 됩니다. 메모를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메모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안녕하세요. 기록학자 명지대학교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이 기록학이라는 거는요, 뭐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위를 하면 기록으로 보통 남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록을 남기는지, 남긴 기록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내가 기록으로 남긴 것을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이런 것을 하는 학문이에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제정하는데 기록학 영역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모아서 책을 만든 거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기업, 단체,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자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가 글을 써가는데 이런 데 다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메모를 하고 살죠. 그런데 메모를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기록학의 원리를 적용한 제대로 된 메모를 하고 살아야 되죠. 단순히 메모 정보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세포에 쌓아서 지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충분히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보내보면요, 여러 가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메모하시죠. 그런데 메모를 엄청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메모 왜 하시죠? 메모의 효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요, 10명 중에 9명은 걔를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메모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좋은 답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얘는 메모의 효능의 제일 마지막 효능이에요. 또 왜 메모를 하냐고 물어보면 회사에서 우리가 기안문 같은 걸 만드는 거, 얘도 메모의 연장에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얘는 탄생부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메모의 효능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는 분이 10분 중에 한 분밖에 없어요. 첫 번째 메모의 효능은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알겠는데요, 제 강의를 지금 쭉 들었습니다. 제가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메모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수준의 요약을 한 그 순간 자기식으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효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종이에다가 만년필로 사각사각사각하고 쓴과 동시에 걔가 뇌에 각인이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메모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메모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요, 상사에게 지시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를 자주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사가 불러요. 일을 시키려고 해요. 네,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상사가 쭉 설명을 합니다. 짧게 핵심만 딱 집어서 지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사들 그렇게 하세요? 상사 위치에 계신 분들 제 얘기 오늘 들으시면 앞으로 지시할 때 제발 좀 짧게 하세요. 그런 상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사람입니다. 상사는 계속 얘기하고 나는 앉아서 계속 속기사처럼 메모를 하고 있어요. 상사의 지시가 끝났어요. 업무 수첩을 들고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읽어보겠죠. 그런데 속기사처럼 쓰기 때문에 상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흐름의 이야기는 파악을 했다고 칩시다. 뭐가 파악이 안 되냐면 쓰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사의 진짜 마음,
그 상사가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을 읽는 데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한 상태에서 속기록을 하듯이 쓰신 거죠. 걔를 가지고 와서 자기 자리에서 읽어요. 쭉 읽으면 무슨 현상이 될까요? 상사의 마음은 여기 있어요. 내가 써온 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 격차가 생기죠. 자기가 읽으면서 또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엉뚱하게 일을 해요. 그럼 상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일을 이렇게 왔어? 아니, 부장님이 이거 이런 예를 들어주셔서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 대부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형 볼게요. 이제 상사가 얘기를 합니다. 무려 한 시간을 지시를 했어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쭉 10분 듣다가 아, 이제 그의 마음이 내가 느껴져. 파악이 됐어. 그때 키워드로 몇자 씁니다. 이번엔 한 5분 드려. 짧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핵심이 있는 것 같으네. 키워드. 키워드를 쓰다 보면 핵심 키워드로만 연결되니까 맥락이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상사의 지시를 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서 자기 자리에 들어왔어요.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맥락이었는데 진짜 그의 마음은 뭐였지? 얘를 생각하고 마지막 방점에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진이, 그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 따라서 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지? 어떠세요? 두 번째의 메모 습관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메모의 본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 컨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 뇌에 각인시키고 자기가 더 명시화해서 생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메모를 하시는 겁니다. 명시화.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왔네요. 요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메모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단어지만 두 개는 외워둡시다. explicit라는 단어하고 implicit라는 단어예요. ex는 아시죠? 밖으로. im은 안으로. fully는 어원적으로는 이렇게 주름져 있는 형상, 이 주름져 있는 걸 폈다가 오므렸다 하는 이 형상을 fully라고 그래요. 우리의 뇌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엄청 쉽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요. 오, 이런 얘기구나. 뭐? implicit. 책을 읽다가 키워드로 몇 자 메모를 해. 아, 듣고 이해한 것을 표출한 거니까 explicit하는 행위에 해당할 거 아닙니까? 다시 정리해보면요, 책을 본다, 강의를 듣는다, 경험을 한다, 이거는 어떤 거라고요? implicit 되는 상태죠. 그것을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떠올린다. 그래서 요약한 것을 메모한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것이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행위예요. explicit. 명시화한다는 것은 그래서 implicit와 explicit를 왔다 갔다 반복해주는 것.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해도 정확하게 하고 자기의 특성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기억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명시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하는 메모가 무엇인지 제가 조건 세 가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조건 1, 뭐라고요? 이해하는 것. 자, 책을 예를 들어볼게요. 한 두 문단을 읽었어요. 아, 이런 얘기군.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순간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해를 하고 메모를 하는 것. 이게 조건 1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 키워드만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인데요. 자기화, 자기식으로 메모하는 것. 이게 잘하는 메모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세 번째 부분 설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들었어. 그 말한 사람 또는 그 책을 쓴 저자가 쓴 단어는 내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 그래서 메모할 때는 나의 방식, 자기가 익숙한 키워드로 바꿔주는 것도 자기화의 하나예요. 또 자기화의 두 번째의 스타일은 뭐냐면, 자, 메모를 하면 키워드를 쭉쭉 썼어요. 쏘르륵 보니까 내가 익숙한 이야기 순하고는 조금 달라. 아, 내가 누구에게 설명을 한다면 나는 세 번째 거를 제일 앞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네 번째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하는 거야. 얘를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자기화의 하나의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메모를 엄청 하고 싶어지셨을 거예요. 열심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천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요. 너무 메모가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잔뜩 메모해놓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놓을까? 제가 권하는 것은요. 메모의 본래 목적을 생각하면서 메모를 하되 그러나 그 상태에서 메모를 다시 봐주는 것을 저는 권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매주 토요일 4시 반이나 5시 정도부터 저녁 식사까지 기록의 시간. 일주일 동안 제가 기록해놓은 거, 일주일 동안 제가 메모해놓은 것을 그 시간에 이렇게 떠들쇼 봅니다. 그러면 이미 각인이 돼 있으니까 한 단어만 보면 쭉 생각이 딸려오거든요. 요거를 한 상태에서 어떤 것은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고 싶은데 이런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록의 시간에 제가 메모한 것을 재정리하는 것을 가끔 해줍니다. 자주 하진 않아요. 요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한 가지. 메모한 것을 보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메모한 것을 쭉 보시고요. 머릿속으로 재정리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요즘에는 디지털 기기들 많이 쓰시니까 아, 교수님 메모한 것을 내가 재정리하려고 할 때 노트북에 아래 한글 등을 이용해서 키보드로 치는 거는 안 돼요? 또는 뭐 패드에다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건 뭐라고요? 보고 쓰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고 임플리시트하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정리해보고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그것이 노트북이 됐건 패드가 됐건 거기에다가 옮겼으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유용한 그런 메모의 정리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메모 얘기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백 꾸러미의 메모 7천여 쪽을 남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상상하기에는 그 메모의 원천이 되는 메모는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7천여 쪽이라는 얘기죠. 근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메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건축가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영역을 뛰어넘으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 인류에게 남긴 성과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요컨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들이 메모를 통해서 걔가 융합해서 천재적 발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양의 메모를 하시면 생각의 총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총량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제 컵에 물을 붓자서 물이 꽉 차서 넘어요. 양이 많아져서 이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양질 전화라고 하는데 메모와 생각의 양질 전화. 여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 금방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기록형 인간이 돼서 많은 메모를 남겨서 아이디어가 풍부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빌어보지 않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마지막까지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책을 읽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책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독서가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게 내가 무식해서 내가 끈기가 없어 내가 게을러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현재 바라는 그런 독서가가 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10분의 책을 10쪽 이상 읽을 수 있는 하루면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뚝딱 완독하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입니다. 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책을 안 읽으면 인생 망할 것 같아. 책을 안 읽으면 너무 무식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막 강박에 의해서 꾸역꾸역 책을 읽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세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도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책을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읽는 법의 문제가 있고 읽은 것을 기억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서와 관련된 총체적 난관에 부딪혀 있는 분들이 다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해결하셔야 될 것. 첫 번째, 아까 태도의 문제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책은 멘토이자 선생님입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면서 아, 이 친구, 아, 저 친구. 결국은 책은 우리의 공감자이자 우리의 위안자이자 우리의 대화 상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됩니다.
중급이나 상급에 해당하는 난이도를 가진 그런 공부책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대하셔야 돼요. 이 태도를 바꾸는 게 우리가 독서가가 될 수 있는 첫 출발이에요. 자, 두 번째 바로 갑니다. 책 선정 문제.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책을 고를 때 막 골라요. 아무거나 골라요. 그리고 그 책이 어떤 수준의 것인지, 그 책의 내용이 나랑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것도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읽다가 잘 안 읽혀요. 나는 역시 독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책을 읽을 때는 현재 자기의 문해력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제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나한테 맞는 책을 찾는 거. 우선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주제 하나를 선택해요. 검색대에 가서 습관 이렇게 치면 책이 여러 권 나와요. 그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고릅니다. 거기에 이제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번호를 찾아가면 그 습관이라는 책이 꼽혀있는 서가에 가서 그 습관의 책을 뽑으려고 보면 주변에 습관에 대한 책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일단 좀 쉽다 하고 생각하는 것을 다섯 권 골라오세요. 그리고 다섯 권 골라온 것을 책상에 앉아서 10쪽 정도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 다섯 권 중에 제일 쉬운 놈. 걔를 친구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독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고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요. 완독의 경험을 일단 한 권, 두 권, 적어도 세 권 정도까지 하는 것이 독서의 출발입니다. 완독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분,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할 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거의 전원이 손듭니다. 3분의 2까지 읽고 포기하는 사람, 암만 읽고 한 50권 읽은 사람,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독서가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얘기 꼭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짬시간 독서예요. 이거 제가 정말 국민운동처럼 하고 싶은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하고 제가 정말 바라는 게 핸드폰 대신 책 한 권 손에 들고 다니기예요. 처음에는 미쳤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 기다리면서 책을 보고 있거든요. 좀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행복감이 너무너무 커요.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할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여러분들 요거 하시면 독서가가 되는 출발 지점을 멋지게 통과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와 관련된 훈련의 첫 번째. 독서는 뭐로 한다고요? 눈으로 하지 않습니까? 뇌로 하죠. 그래서 눈과 뇌에 대한 훈련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독서에 최적화된 눈을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눈동자의 움직임에 따른 독서에 최적화된 뇌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눈동 독서라는 것이 무엇일까? 엄청 쉬워요. 제가 이거 직접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책을 요청했어요. 자, 이 책으로 눈동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책을 폈습니다. 제 눈동자를 좀 크게 클로즈업 해주세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어떻게 되세요? 눈동자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가 눈운동 독서예요. 너무 쉽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책을 읽을 때 눈동자를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나.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도 우리의 눈의 능력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죠. 고개를 움직이는 방법도 있고요. 눈이 인식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이용해서 쭉 생각하면서 보고 또 쭉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눈운동 독서법이 최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몇 가지 우선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눈동자를 움직이면 눈 근육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책만 들면 졸리시는 분,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책을 읽어보세요. 일단 졸음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자연스럽게 읽는데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눈운동 독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권하는 속도는 한 행을 1.5초로 유지하는 것. 대충 이런 속도입니다. 이 속도요.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한 행이 보통 20줄에서 30줄 사이입니다. 자, 1.5초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읽는데 1.5초에 20줄이면 30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읽는 사람은 한쪽으로 읽는데 30초에서 1분 이내에 읽는다는 거예요. 자, 이 눈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실천하느냐? 이 눈운동 연습은요, 하루에 1시간씩 닷새 하면 근육이 착 붙어. 이거는 완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감각과 근육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오래 반복하는 것이 답이에요. 매일 아침 10분 눈동 독서 연습을 하는 거죠. 한 달간은요 피지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읽으시면 눈동자를 착착 움직이는 건 한 이틀이면 돼요. 첫날은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속도 제가 1.5초 얘기하는 거 지켜서 쭉쭉 읽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요 3분 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막 나고요. 일단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이러고 의심을 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의심이 또 확 와요. 왜냐하면 뜻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요. 1.5초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뇌의 속도가 눈동자의 속도를 맞춰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한행을 읽었는데 뜻이 불명확해. 다시 거꾸로 가서 한행을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한행은 두 번 읽어주는 거죠. 처음에는 반 정도는 다 거꾸로 가서 또 보게 돼 있어요. 얘를 반복하시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빈도가 줄어요. 저도요 지금도 한쪽을 읽을 때 거꾸로 한 번도 안 가는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 수준까지 뇌의 속도를 키워주는데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자 피지컬 운동 한 달, 뇌 운동까지 포함한 피지컬 운동 두 달. 여기까지의 고비를 넘기시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마다 눈 운동 독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연습하고 능력을 키워가고 그러면서 독서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몸 만들기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 생각 독서법과 메모 독서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독서법은 완성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앞에 제일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한 끗차. 여러분들 그거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요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치자고요.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집중해서 들었어. 강의가 끝나서 신나다 뭐 이제 나가서 뭐 너 어쩌고저쩌고 이제 수다 떨면서 이제 걸어 나가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대부분이고 강의가 끝나서 일어나면 짐을 챙겨서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저 교수가 오늘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했지 하고 뭐 길어봤자 15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걸어나가는 친구. 여러분들 전자가 공부 잘하는 사람, 후자가 공부 잘하는 사람? 당연히 후자겠죠. 이 한 끗차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엄청 중요해요. 책에 적용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책을 쭉 봐요. 두세 문단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는 책을 읽다가 머리를 드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 얘기였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 강의 끝나고 나가면서 바로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잠깐 생각해 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책 읽기 생각 독서법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순간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네 페이지를 봤어요. 한 다섯 문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간의 생각을 다섯 번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 다음 쾌를 이어보는 거죠. 강의 들었을 때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는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지. 오케이. 그리고 다음을 읽어봐요. 요것을 반복하시는 거죠. 요게 이제 생각 독서법의 핵심인데 여기에다가 메모를 붙이시라는 거예요. 그 메모를 하는 타이밍, 그 단위는 여러분들 현재의 독서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플렉서블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네 쪽 보고 메모하시기를 권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돼 있으면 장을 읽으면 그때 메모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수준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독서 메모법을 하면서 메모하는 데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시고요. 자기식의 해석을 충분히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는 어떻게 한다고? 순간에 생각을 한 것을 생각의 이음으로 쭉 했죠. 그중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양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책이 다섯 개의 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 개 장에 여러분들이 20줄을 메모를 했어요. 책 한 권 읽은 다음에 총량이 얼마 나온다고요? 다섯 쪽이 나오잖아요. 다섯 쪽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을 써도 그걸 기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한 개 장을 메모할 때는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많으면 여덟 줄. 가능하면 더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책 한 권 다 읽은 게 두 장 내지 세 장 정도의 메모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요 요령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의 스타일에 따라서 키워드도 잡고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 독서법과 메모 독서법이 무엇인지 알았을 거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눈운동 독서라는 것도 완전히 이해하셨을 거고, 그 앞 단계에 우리가 책을 어떤 태도로 만나야 되는지, 완독의 경험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까지 쭉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 실천하시면 책 한 권을 뚝딱 여러분들 하루 만에 읽어내실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메모 독서법을 하고 메모한 것을 조금 재편해서 자기식의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보면 A4 한 장이나 두 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리한 것을 기억해서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실제로는 외워서 말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꼭 반복 연습을 통해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는 말이죠, 옛날에 읽은 책을 집에 그 책이 없는 줄 알고 또 다시 사는 그런 우울을 범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각독서법과 요약독서법을 몸에 착 붙이는 제대로 된 독서가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었어요. 책을 겨우 다 읽었는데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요, 여러분들도 책 한 권을 빠르게 읽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 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록학자 명지대학교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요거를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기억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역사 선생님이 시험을 이틀 후에 치는데 120쪽의 범위로 시험을 친대. 멘붕이죠. 다 난리 나죠. 그런데요, 어떤 친구는 여유있게 슬렁슬렁해도 100점을 받고요, 120쪽을 달달달달 외우려고 정말 길을 쓰고 밤을 새고 공부를 한 친구도 80점을 받아요. 뭐가 다를까요? 그냥 슬렁슬렁해도 100점을 받는 이 친구는요, 평상시에 수업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 피부에 붙어있기 때문에 일종의 잔상 같은 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몇 개만 보면서 쭉 되뇌어보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뭐라고? 네, 기억의 핵심은 이해다. 기억은 이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데 가장 전제가 되는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자, 이해가 뭔지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요, 책을 읽을 때도요,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은 것은 쭉쭉 스킵하면서 읽으면서도 책 전체의 맥락을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기사 읽을 때 어떤 태도로 읽습니까? 아, 내가 그 내용이 궁금해.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사를 봐요. 기사 읽을 때 여러분들 한자 한자 또는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읽습니까? 그렇게 안 읽죠. 그냥 슬렁슬렁 스킵하고 아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읽고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도 전제가 궁금증이고요,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오는데 궁금증 해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하는 것은 스킵할 수 있죠. 또 하나요, 재밌는 책 읽기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뒤적 읽기라고 칭합니다. 뒤적뒤적 읽는다는 얘기예요. 뒤적 읽기를 한다는 것은 먼저 궁금한 부분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뒤에 읽다가, 앞에 읽다가, 중간에 읽다가, 또 뒤에 읽다가. 이것은 나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을 뜻하죠. 이렇게 스킵해서 읽는 것이 가능한 것은 자신이 궁금증이 생긴 것을 풀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책도요, 아는 만큼 읽힙니다. 기초 지식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 책에서는 막 어려운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을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해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이번에는 막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스킵하고 읽었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책을 다시 보면 스킵했던 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 자기의 인식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제가요, 이런 얘기할 때 아프리카 여행 얘기를 잘 하는데요, 집을 타고 가는데 양같이 생긴 놈인데 너무 독특한 모양이고 저거 정말 멋지네. 당연히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죠. 한국에 돌아왔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똑같은 놈이 나온 거예요.
아, 동물의 왕국에서 개를 알파카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아, 내가 아프리카에서 봤던 제가 이름이 알파카구나. 동물 보감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거기 알파카가 나왔어요. 맞아, 이게 알파카지. 아, 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해의 단계론이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확 오세요? 결국은요, 책을 읽을 때 이해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기 수준에 맞게 이해해서 지적인 능력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정복해 보고자 하는 도대체 어떻게 기억하는 것인가? 두 번째 레벨로 가보죠. 핵심은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의 성격이 우리의 기억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이때 제가 쓰는 용어가 자기화라는 거예요. 자기식의 이해, 자기식의 상황 연결, 자기식의 논리 설정, 이런 것에 의해서 기억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기억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코넬 대학에서 하는 노트필 기법 워낙 훌륭합니다. 이 코넬식 노트법이라는 건 노트가 있으면은 왼쪽에 뭔가를 메모할 수 있도록 선을 긋고요. 하단에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여기다가 쓰는 거고 왼쪽에는 일종의 요약, 제목 같은 걸 쓰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하단에는 써머리라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메모를 하면서도 키워드로 그것을 대표하게 하는 것이죠. 자, 메모를 한쪽으로 했어요. 키워드 핵심이 네 개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기억한다고? 요 네 개의 키워드만 기억한다. 그것을 기억하면 첫 번째 키워드에 딸린 내용은 같이 자동으로 연상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코넬 대학식 노트 필기법을 할 때는 밑에 써머리를 할 때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써머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기억에 훨씬 더 강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기억 능력을 키워가는데 코넬식 노트법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이 소개를 한 것이고요. 자, 이제 기억법의 핵심 요령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상법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연결법이라는 것인데요. 연상법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외울 때 연상에서 외우라는 거니까 어떻게? 도해화,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외우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단어 외우는데 영어 단어 외우면 바로 잊어버리죠. 이유가 뭐냐면 해당 영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연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연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처음에는 문장과 같이 외우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로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단어를 외울 때는 상황을 연상하고 연상된 상황의 영어 표현 두세 문장을 같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연상을 무기로 사용해서 영어 단어도 외웠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레벨입니다. 연결법인데요. 연상법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외운 것이 같이 딸림으로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특히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뭔가를 확실하게 외워서 서술형 답을 쓴다든지 할 때는 이 연상과 연결의 기억법을 가능하면 완벽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책을 다 읽고 요약을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주로 333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보세요. 내가 메모를 쭉 해놨어. 걔를 333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메모한 것은 내 식으로 생각하면 요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어 하고 세 가지를 먼저 정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어. 그랬더니 내가 A4로 두 쪽으로 정리한 거를 A4 한쪽 반 정도의 내 방식의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했어. 이렇게 자기화 세 가지 333의 기법을 여러분들이 동원을 하시면요, 훨씬 더 자기식으로 명확하게 기억하는 그런 성장을 이루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을 많이 하면 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기억을 많이 하면 나는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에서 말을 잘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억이란 우리의 삶을 정말 삶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러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베냐민, 말투 베냐민이라는, 저는 베냐민의 이론 중에서 특히 시간론, 메시아적 시간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이렇게 응축시키는 그런 느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우리 신이
저를 봐요. 그리고 신이 이순신을 생각해요. 그러면 신의 입장에서는 이순신은 저의 누구처럼 느껴진다고요? 아, 아버지 정도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막 이 영겁의 시간을 응축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적 시간관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가 현재처럼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지식적으로도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바램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린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는 베냐민도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적 시간관의 중요성을 철학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 내가 행한, 내가 깨달은 또는 내가 경험한 그것을 현재의 나의 몸에 착 붙이는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나답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해주는 것이요, 일상 기록하기예요. 어떤 행위를 하면 리스트 수준으로 시간하고 내용을 간단하게 한 줄 이상 쓰시면 안 돼요. 써놓고 다음 행위하면 또 써놓고, 그러니까 앉아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각하고 쓰고 하는 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밤에 일상 기록한 걸 한번 수루룩 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보면 안 돼요. 머리로 쭉 하루를 영화 보듯이 돌려봐요. 자, 이걸 매일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 아, 머리가 엄청 좋아요. 생각력이라고 제가 칭합니다. 항상 생각이 정리돼 있고 생각이 용서 숨치고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딱 붙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책 읽어도 기억을 훨씬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뭔가 필요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것을 기억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할 때 생각력이 높아져 있으니까 당연히 효율이 좋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생각력을 키우라, 기억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냈어요. 그런데 그냥 걔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버렸으니까 사실 현재 나하고 상관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를 다 소비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 행위를 매일매일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한번 지향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억의 의미는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위하고 그것을 기억에 남겨서 현재에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자꾸 철학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렌트의 용어로 치자면 사유하라. 다시 말해서 생각하면서 살자. 이것이 아렌트의 메시지인데 이거는요, 좀 더 의미 부여를 하자면 우리가 우리답게 그리고 가치를 지향하면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좀 챙기셨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억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좀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깨달음 이 모두를 자기화하고요, 그것을 명확한 기억으로 남기고 그래서 소모하지 않고 누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내 스스로가 주관자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